내일 발송하는 거는 복사를 할게. 이거잖아. 근데 그 전에 웹점 XML을 추가해야겠지. 주의할 점은 이거를 할 때 여기 둘 다 넣어야 돼. 넣고 이렇게 넣고 소스 넣고 그다음에 컴점 cs점 자바점 블로그 점 서블릿점 맞잖아. 이거 없애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우리 그 앱 비밀번호로 제가 접속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따로 뭐라 해야 되지? 해킹 같은 거 위험성이 있어. 비밀번호가 저희가 진짜 비밀번호 같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 상관없지. 방금 내가 이제. 점 XML을 추가하면 이제 웹점 XML은 더 이상 안 나와. Modified Dispatch Sublit 됐어. 그다음에 일단 되나 보자. 이거 된다는 거 아니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웠는데? 되는 건? 여기 실행되면은 자동으로 맞아. 거기 X 붙여지는 거 아니야? 어, 어디? 근데 이거 만약에 실행 처음 저기서 실행하면은 S 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해보지 뭐. 나오네. 됐고, 자 이제 이메일 발송 하려면 여기 들어가서 복사하고. 여기 넣고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나? util 가져와야지. 메일 서비스 가져올게. 유틸에 샌드 메일이 없겠지. 유틸에 샌드 메일 하면 당연히 이게 없겠지.
뭐냐 이거. 작업.main.xml. 이거지? 이거잖아. 네 맞아. 이거잖아. 자, 매일 가나 보자. 테스트로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이걸 만들어 놨지. 테스트 컨트롤러. 메일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메일 서비스는 잠깐만 뭐 상관없다 그냥. 그러니까 얘는 DB 필요 없잖아. 아, 이거 다 넘겨줘야 되네? 아, 그래서 저 앱에서부터 다 넘겨줘도 됐어요. 앱에서부터 컨트롤러까지. 그렇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뭐하지? 이게 리퀘스트만 있으면 언제든지 서블리 컨텍스트를 얻을 수 있고, 그럼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전에 막 안 해주셨어요. 아니야, 이거 요거만 보고 알아야지. 이거 리퀘스트 뻗을 수 있는 거 보고. From 이게 뭐야? 앱에다가 이걸 넘겨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데? 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 언제든 이거 뽑아서. 앱에서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어, 잠깐만. 그러면 이건 뭐로 할까? 이거는 뭐로 할까? 이거 어때?
이걸 하나 만들자. 어때? config. 점 매매하네. 뭘로 할까? 나중에 이거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이거는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걸 이렇게 보고 메일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는 HTML 쓰니까 되디? 네, 됐어요. 컨트롤러에서 저는 그 스트링으로 하나 정리해준다. 여기에 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프로퍼티스에서 마인 메시지? 왠지 셋텍스트 UTF 파일. 이메일 HTML 자바 HTML 네, 저렇게 적으면 되던데. 어, 그래. 요거를? 네. 이쪽 파일 그대로 A도 다 링크 딸려가지고 나가더라고요. 내용은 어딨냐? 바디로 받고 있어요. 셋 콘텐츠가 없네 여기. 그치? 일단 텍스트가 바디 있던데. 셋 콘텐츠 그런 게 따로 있네? 얘는 다른가? 컨텐츠? 컨텐츠도 텍스트 똑같은 거 아닌가? 메시지랑 바디가 같이 있네. 왜 두 개 있겠어, 근데? 얘는 텍스트 대신에 그냥 컨텐츠 쓴 것 같은데요.
대충 되겠지 뭐. 컨텐츠로 보내니? 어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또 봐. 기억이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잘 되는지는. 바디 네이팅을 넣어서. 그러면 어 해보지 뭐.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서 일단 자 이제 나는 이제 설정을 다 했고 자 메일이 잘 아 괜찮아 어차피 이것도 바꾸면 되잖아. 괜찮아. 바꾸면 되지. 아, 이미 노출돼 버렸어. 이건 상관없지 않나? 아니야. 일부러. 이거 바꿀 수 있잖아, 근데. 아. 삭제하면. 어, 그렇지. 자. 어차피 2차 빌보는 풀어가지고 접속 못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휴대폰 인증이야 들어있잖아. 잠깐만 샌드메일 앱에 13에서 바로 올려놨네? 13? 113? 투 액션 맞잖아. 샌드 메일. 아, 널. 아. 이거라도 했어야 되는데. 되네. 다시. 어, 그래. 그렇다는 건 메일 서비스를 만들 때 잘 돼 있잖아. 그렇다면 껐다가 다시 그렇다면 못 읽는 거 아닌가 지금? 어차피 그냥 열어서 상관없어. 임시비번이니까 지메일 아이디 지메일 PW 를 아니, 이 정보를 다 까보면 돼.
걸 수 있지. 밀렸었어? 그렇다면 사이트를 보자. 얘는 어떻게 했길래? 일단 하고 이 전에 메일 발송한 거 어디 갔냐? 거기서 까보면 되지. 앱에서 받으셨어요. 지메일 아이디 앞에서 저도 그거밖에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여기서 받으셨는데 지메일 아이디랑 그거는 이게 안 된다는 건 이게 안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아, 인데 이거 맞아. 디스패처 서블릿 맞아. 근데 여기서밖에 못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디스패처 서블릿 아니야. 여기 안쪽이. 아, 다 앱이 있나? 맞네. 자, 그렇다면 컨트롤러에서 요거 이렇게 서블릿 컨텍스트 맞냐? 아, 콘픽이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 컨텍스트에서 얼마? 네 말대로 좀 네? 네? 안타깝다. 안 돼. 뭐 앱에서 하나씩 다 순차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 같아. 그러면 이게 귀찮단 말이야. 글로벌 컨픽이 있을 거야. 좀 XML에 컨픽이 있을 거야. 이셜 web.xml 글로벌 config 분명 있다. 이거는 특정 서블릿에 관련된 것만 되는 거잖아. 아, 그래. web.xml 콘텍스트 파람. 그래, 이런 게 있을 거야.
있네. 아, 됐다. 그러면 사실 굳이 웹.xml 안 쓰고 이거 config.점으로 옮겨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근데 귀찮아 가지고 이렇게 바꿨어 그냥. 저장을 하고 얘를 싹 옮기는 거야. 잠깐만, 컨텍스트 파란. 기존에 저희가 했던 방식은 더블기에서만 작동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아니, 왜 이것만 나와? 컨텍스트 파라면 그럼 하나밖에 못 넣는다고? 이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나? 이렇게 넣고 하나 더 넣는다고? 뭐 이상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해보자. 메일인가? S 테스트에 샌드 메일? S 줄여 약간 이제 네 샌드 메일. 어? 다 물음표로 나오네. 이런 거는 잡아. 샌드 한글 UTP 8 UTP 뭔가 되게 간단하게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안 쓴 것 같은데. 찾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HTML. 야, 해보자. 귀찮으니까. 똑같은 메일이면 좀 안 좋으니까.
잘 되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는 선택인데 웹.xml에다가 이렇게 놔도 되고 이런 설정 파일들을 사실 요거보다는 요거 있잖아 요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막 꺼내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잘라내기 해가지고 config. 이렇게 해서 config에서 하는 거야. 다음에 그럼 이건 어디서 꺼내냐? 앱.java에서 앱.java 시작하면은 스타트인가? 네. 이렇게 해서 픽점 지메일 아이디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임포트하고 만들어야지. 됐네.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렇게 하는 거야. 있을 때만 넣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해. 여기다가 디폴트 값을 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넣고서 여기다가 이런 걸 넣고서 하다가 웹.xml을 지워도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쓰면 얘가 우선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활용을 하면 되고. 자, 이제 메일 발송은 끝났으니까 일단 커밋 때리고 좀 어려운 게 하나 남아있어. DB 구조 수정을 좀 잘 해야 돼. 자,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커밋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여기는 여기는 그치,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 샘플을 이대로 바꿔주고 그럼 여기는 앱 비밀번호로 교체 해주고 config 요거는 패스워드는 없애주고 이 상태로 add 뭐라고 할까? 비밀번호 메일 발송.